됐고 이동하자. 얘 좋아요. 예, 눈도 많이 오던 거 그쳤고 날씨 좋네. 야, 이거 랜턴 다 썼네? 아, 랜턴 끄고 잤어야 되는데. 아이고, 집에 빨리 가자. 일단 그 친구 있는 집에 빨리 가고. 근데 저기 앞에 늑대 보이는 것 같은데 총으로 무장해놔야 되나? 잠깐만, 총으로 일단 무장해놓죠. 라이플 지금 10발 있거든요. 괜찮아, 10발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 집어넣어놔. 일단 맨발로 맨손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앞에 총 들고 있는 것보단. 저로 돌아가서 최대한 늑대한테 안 걸리게 이동합시다. 뭐야, 이거 늑대 발자국도 있나 본데? 와. 아, 왜, 왔다. 봐요, 봐요. 늑대 왔어요. 조준. 안 돼. 야, 뭐야, 이 자식아. 와, 미친. 저 자식이? 아, 이거 조준은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태 안 좋거든? 나 출혈이 있잖아, 잠깐만. 상태 보죠. 감염, 이건 안 되고. 어, 이거 출혈을 해야 돼. 지금 빨리 붕대 사용해줘야 돼요. 야, 붕대 어딨어? 어, 붕대? 붕대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쓰는 게 소독약이랑, 저거 뭐야? 야, 소독약 있나? 잠깐만. 지금 하필 또 소독약이 없는 것 같은데? 소독약 없고, 일단 뛰어가죠. 소독약이 왜 없지? 왜 안 챙겨놨지? 시간이 없다, 이러면. 뭐야. 송강탄, 싸줘. 장전. 뭐야, 송강탄, 장전이 안 돼 있어. 어이씨, 깜짝이야. 늑대 당연히 간다. 좀 뛰죠, 저도. 아, 이거 여기 너무 위험해. 어이, 늑대 자식 저거. 어, 가는 것 같고, 안 따라오는 것 같고, 저도 빨리 가죠, 이러면. 와, 이거 근데 어딨지? 나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소독약이, 집에 있나, 소독약? 그, 우리 사냥꾼 집에 소독약 놔두고 온 것 같은데? 나 빨리 집에 가줍시다. 아씨, 가다가 또 곰도 만날 것 같은데, 느낌상. 좀 띄워주고. 에이구,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지금 날씨 춥다. 날씨 추워. 자, 기력 관리해주면서 다시 걸어봐. 뒤도 잘 봐줘야 돼. 아까 전에 늑대 뒤에서 오더라. 와, 아, 늑대 앞에 있다. 아, 저 자식 저거 진짜. 아, 늑대 원래 이렇게 많았나? 왜 이렇게 가는 길에 늑대가 많지? 올 때는 늑대 별로 없었는데. 걸렸다. 좋아요. 성광탄으로 쫓아냈죠. 성광탄이 좋네. 총은 이제 맞추기가 힘들고, 성광탄은 앞에 좀 뿌려도 되니까. 멀리 도망가질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온다. 쏴. 아, 장전 안 돼 있어, 지금? 아, 미친! 자, 이 자식아. 아, 야, 빨리. 아, 중축 타박상까지. 네, 상태 진짜 안 좋다. 여기서 일단 총 들고 있어, 성광탄. 장전해놓고. 아, 이거 진짜 길이 험난하구만, 늑대 이 자식들 때문에. 총이 있어도 총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늑대 이거.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드냐? 주위 살펴봐주고. 늑대 이렇게 갔거든? 늑대 어딨어, 얘? 그냥 완전 도망갔겠지? 그죠? 쫄아가지고? 어, 됐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지금 시간 없어. 야, 늑대 오잖아, 또, 이거. 야, 좀 뛰어. 저도 좀 뛰죠?
좋아, 됐어. 성황탄 아래 쏴주고. 안 올 거야 이제. 와, 여기 가는 길 원래 이렇게 늑대 안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 이거 지금은. 또 띄워주고.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얼마나 남았어? 지금 반쯤 왔나? 지도를 좀 봐주죠. 저 여기 캠핑장에서 한번 쉬어야 될 것 같다. 캠프장에서 좀 몸 좀 녹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서. 자, 캠프장이 일정 있다. 캠프장 들렸다 갑시다. 와, 얘들아, 이거 장전을 시켜놔야지. 성광탄. 와, 아까 전에 성광탄 장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캠핑장 가보 들어가자. 미스터리 레이크 락 미스틸 뭐야? 뭐라는 거야? 일단 들어가죠. 여기서 아, 여기 2층 집이네. 캠프 사무실. 혹시 그거 없나? 혹시 모르니까 저거 좀 찾아보죠. 또 좀 챙기고. 지금 제가 좀 필요한 게 랜턴용 기름이거든요. 호수 오두막 열쇠다. 종이더미. 랜턴용 열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랜턴용 열쇠래. 랜턴용 그 뭐야, 랜턴용 연료. 맞아, 연료. 랜턴용 연료가 좀 필요한데. 서랍조사하기. 줄 엄청 많이 나오네. 근데 고철 챙기고. 어? 구급상자 키트. 소독약 있나 여기? 비었네. 여기 없고. 바느질 키트랑 뭐 없는 것 같은데. 종이더미 됐고. 책. 폭풍용 랜턴이다. 아, 좋아. 폭풍용 랜턴 있고. 랜턴 연료 찾았다. 좋아요. 공원 안내문이다. 읽어봐야겠다. 올해는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추워서 신비로운 호수 공원을 조금 일찍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들이 모두 짐을 꾸려 레일 트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오. 트럭을 놓치면 힘들게 걸어 나와야 할 겁니다. 평소 절차대로 오두막을 전부 잠그고 식량은 곰 방지 보관 용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깃발도 다 내려주십시오. 바람 때문에 다 찢어져서 원래 저번 겨울 후에 교체했어야 할 것들입니다. 캠프를 폐장하면 요청받은 대로 산림 관리대에서 체크인을 해주십시오. 거기 친구들은 누가 자기들 감시대에 사냥 장비를 보관하고 동물 가죽을 말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 시골에 배치된 것 정말이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레이트 베어는 지진이 있었던 후로 완전 내리막이라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더 없지? 랜턴용 그거. 일단 더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더 챙길 거 있나? 얼어붙은 낚시꾼. 오, 좋아. 라이플 탄약이다. 좋아. 신문. 됐고. 아이스박스에 뭐 있을 법도 한데? 먹을까? 떠미소다, 오렌지소다. 좋아요. 여기서 메모가 혹시 이거 메모 가져갈 수 있나? 없고. 메모 챙기 볼 수 있을 만한 거 없고. 여기서 송크릿 거 챙겨주고. 종이 떠미고. 여기 뭐야, 바퀴? 바퀴는 이거 하는 거고. 일단 몸을 좀 녹여야 되니까. 위에 올라와서 보자. 위에 침대가 있지 않을까? 재활용한 깡통. 위쪽에 침대가 있을 것 같은데. 책. 쓰레기통. 서랍 조사하기. 뭐 없고. 여기는? 괜찮은 내복이라. 그냥 침대 있고, 여기에. 정신 시비로 호수 주변 및 좋아, 텍스 읽기.
뭐 이런 것도 다 있네. 있네 게임에. 허브티잔 뭐야 마시기. 허브티 마시고 내려놓죠. 좋아, 좀 쉽시다. 여기서 좀 잡시다. 침대에서, 아니 뭐야, 침대에서 한 3시간만 잘까요? 그러면은 이제 따뜻하게 좀 올라가겠죠? 좋아, 날이 완전히 밝은 것 같고 이제 먹을 것 좀 먹고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옷 같은 거 한번 봐줘야겠다. 아까 옷 해졌거든요? 아 이거 상태 안 좋은데 옷이 지금 괜찮나? 망가져버린 벙어리 장갑 이거 바꿔줘야 돼. 괜찮은 걸로. 괜찮은 너덜거리는 면스카프. 자, 너덜거리는 카고바지. 낡은 내복 이거를 괜찮은 내복으로 바꿔주고 아이템 정리 좀 하자. 필요없는 거 여기서 옷 좀 정리 좀 해주죠. 이거 버려. 그리고 이것도 내려놓고. 뭐야 이렇게 많이 달았어 왜 신발이. 먹을 것 좀 먹고 지금 일단 육포 이거 먹어주죠. 오래된 소고기 육포. 자 그다음에 오래된 초콜릿 바도 하나 먹고 여기서 딱 써미 소나 한 잔 마시고 나가면 되겠지? 역시 고기 먹고 써미 소나 산탄 꼭 먹어줘야지. 나가죠. 집에 빨리 갑시다. 우리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소독약도 거기 있고. 깜짝이야 뭐 이상한 소리 듣는 것 같아. 빨리 가죠. 살짝 뛰어주면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좋아. 자 봅시다. 야 저기 늑대 있는데? 아 저 늑대 진짜 거슬리는데. 방향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유의하고 이동합시다. 늑대 이쪽에 있었던 거 잊지 마세요. 언제 다 덤벼올지 몰라. 됐고 가져 가져. 괜찮은 것 같아. 안 따라올 것 같아. 어 여기 나뭇가지 하나 주워줘. 나무 막대 하나 주워주고. 늑대는 안 올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뛰어주죠. 좋아 좋아. 집에 간다. 집에 거의 다 왔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니까 이거. 완전 뭐 그냥 늑대에 뭐 눈보라에 아주 힘들었구만. 뭐야 가죠. 이제 얼마나 왔는지 한 반 정도 왔나? 여기서 이 정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 여기서 늑대 오는 거 조심하고 좀 뛰어주고 또. 좋아 빨리 가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집에 좀. 가서 좀 편하게 있고 싶어. 편안하게. 기력 좀 봐주면서. 어? 저거 뭐야? 케이블카인 것 같은데? 저거? 케이블카 맞아? 버스인가? 케이블카인가? 케이블카 같죠 저거? 일단은 가자. 빨리 집에 가죠. 지금 케이블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여기 이쪽 방향이잖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기록 관리해주면서. 아이고 산이 너무 깊네. 저게 운동 넘어가고
뭐 없지? 좋아요. 병 걸린 약간 살짝 이제 소독 안 해준 거 빼고는 상당히 괜찮은데? 집에 와서 소독만 해주면 일단 갑시다. 또 뛰어. 좋아. 슬슬 이제 집에 보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집이 저기 보이죠? 저기. 아, 여기 진짜 외딴 곳에 딱 있네 집이. 집에 다 왔다. 살짝 이거 돌아가야 되나? 이거 바로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돌아가야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주위 한번 둘러봐주고. 딱히 뭐 위험이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죠? 주위에. 집에 다 왔다.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갑시다 집에.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좀만 더, 좀만 더. 그냥 바로 그냥 기럭 다 쓰고 빨리 들어가 버리죠 그냥. 아, 집이다. 집이야 집. 아, 너무 힘들었다 바깥에. 와, 왔다 왔다. 좋아요. 집에 왔고, 빨리 치료해줘야죠. 뭐야, 무슨 저기야, 무슨 약이야? 주사 놔주고. 뭐야 뭐야, 바로 일어나 주사 놔주니까? 뭐야 이거. 진작 똑똑한 놈이군. 진정하세요. 지금 심하게 다쳤고 어쩌면 몽롱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저건가 보다. 강한 항생제를 한 방 놨어요. 잠시 붕뜬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시간? 시간 따위 넣어서 빨리 밖으로 문안을 보내야 해. 그게 우선이야. 왜? 왜 갑자기 우선을 보내야, 무전을 보내야 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인가? 신경 쓰지 말게. Never mind. 라디오를 살펴볼 수 있게 좀 도와줘. 자네가 가져온 부품이 쓸만한지 보자고. 라디오 수리하나 이제? 아저씨 다쳤는데도 열심히 고치고 있네. 이건 군용 단파 라디오. 그렇죠? 어쩌면? 라디오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저건 제가 지금까지 본 군용품하고는 달라요. 안 고쳐지나 보다. 부품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야. 뭔가 따로 문제가 있나 봐요. 전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퓨즈 문제인가? 변압기일지도 모르지. 그보다 더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 그 곰이 아직도 밖에 있어. 우리를 노리고 있지. 맞아, 그 곰. 너무 영악한 늙은 곰이야. 너무 우리를 고립시켜서 물자가 떨어져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 거야. 결국 녀석이 우리 직접 죽이거나 굶겨 죽일 거야. 좀 누워야겠어. 침대로 갈 수 있게 도와줘. 아이고, 많이 아픈가 봐요. 근데 진짜 늙은 덫사냥꾼. 잠깐, 곰 아저씨, 저 잠깐만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야? 나 잠깐 치료 좀 하고 싶은데. 나 곰 읽죠. 영감님과 곰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아, 나와 그 늙은 곰은 말이야. 만날 때마다 작은 거래를 한다고? 뭔 소리야? 무엇을 거래하는데요? 대부분은 서로의 피야. 서로 계속 엄청 오랫동안 싸웠나 보네. 그럴 거야. 둘 중 하나는 말이지. 그리고 뭐야, 여자? 웬 여자? 제가 이렇게 오지 헤매는 건 누군가를 찾고. 맞아, 우리 아스트리드. 집 나간 아스트리드. 저 밖에 사람 꽃배기라도 보이나? 내 말은 사람 하나 없는 여기서 누굴 찾느냐는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쳤을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 여자가 여기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 친구는 밀턴이 떠나 터널을 지나왔어요. 하지만 그 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밀턴과 연결된 길은 이곳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 여자가 어디로 갔든 그 여자를 찾으려면 산을 넘어가야 해. 쉽지 않은 길이지. 가장 경험이 많은 등산가에게도 어려운 코스야. 그래도 저는 산을 넘을 겁니다. 그 곰이 돌아다니는 산 멀리 가지 못할 거야. 곰을 잡아야겠네 결국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라디오를 고쳐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자네 친구를 먼저 방해를 꺼냈을 수도 있고. 퍼시버런스 밀스. 이 말로 갔다는 거죠. 제가 참고 있는 여자는 퍼시버런스 밀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거길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말이 섬 북쪽이지. 아무것도 없는 말이라고? 알고 있어. 제 친구와 저는 거기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여기에 추락했죠. 거기로 가는 길이나 제 친구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제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내 친구가 살았을 거라 생각하나? 네, 뭐 살아있겠지 당연히. 보통 저 낡은 단파 라디오로 무전을 날리곤 했지. 그런데 하늘에 빛이 번쩍인 밤 이후로 섬 전체가 죽은 듯 조용해졌어. 심지어 야생 동물들도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뭐야? 왜 그런 건데? 야, 좋은 생각이라도? 왜 그런지 안다면서요? 뭐 좋은 생각 있으세요? 뭐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자네 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 것 같기도 해. 계속 말씀해보세요. 단파 라디오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 그럼 라디오가 다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나도 이게 왜 작동하지 않는지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럼 부품을 더 교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라디오로 교체하는 건 어때요? 다른 라디오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문제는 저 밖에 있는 늙은 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늙은 곰 저 때문에 작동하는 라디오를 찾고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그 곰을 없애야 해. 그 곰 되게 큰데? 녀석을 처리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겠어. 그쵸? 아 이거 빨리 곰 잡아야 돼. 좋아요. 그 곰을 먼저 처리해야겠군요. 하지만 당신은 크게 다쳤고 총도 놈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커가지고 뭐 특별한 놈이라고? 난 오랫동안 사냥을 해왔어. 곰도 많이 잡아봤지. 하지만 그런 놈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특별한 곰이라서 놈을 쓰러뜨리려면 특별한 마법이 필요하지. 마법? 걱정하지 마. 헛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진짜 마법은 아니지. 하지만 옛 지식이 필요해. 옛날 방식으로 말이야. 좋은 생각 있으세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지. 이곳 전설이네. 초기 정착민들 중 한 명이 스펜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무슨 얘기야? 스펜스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오두막집을 짓고 정착했어. 수세대를 거치면 스펜스 가문은 허드슨 베이 회사의 상인으로 활동했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정착에 성공한 떠돌이들이지. 강한 성향의 생존자. 곰은 마리가 나타나 스펜서 가족의 집을 습격했어. 총으로 응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곰은 사라졌지만 스펜스의 아내는 큰 부상을 입었고 곰이 나타났다고 소리치기도 했어. 주치의나 목사님도 손쓸 도리가 없었어. 몇 주 농장 일꾼 하나가 실종됐어. 결국 시체로 발견했지. 심하게 손상된 시체로 말이야. 스펜스는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둘 좀 두려웠어. 악마 같은 곰이 자기 가족을 죽이려 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스펜스는 사람들을 모아 사냥팀을 지원했어. 그들은 선택지로 들어가 곰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며칠 후 결국 곰을 발견했지. 정말 거대한 곰이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크기였어. 곰에게 사격을 가했어. 하지만 놈은 유일히 걸어서 살아갔지. 마치 돌덩이 같았지. 그 후로 사람들은 그 곰을 악마 곰이라고 불렀어. 스펜스의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어.
총이 녀석에 먹히지 않는 것을 알게 됐거든. 그래서 스펜스는 창을 만들었어. 멧돼지 창 같은 걸 아주 크게 만들었어. 소문에 따르면 허드슨 베이 한 늙은 사냥꾼에게 배웠다고 하더군. 그 창을 들고 스펜스는 다시 소택지로 들었어. 며칠 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 결국 찾아서 반 죽음 상태의 스펜스를 말이야. 온몸이 휘투성이었지. 몸이 거의 두동강나 있었어. 그 곰짓이었어. 스펜스는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 이 창이 곰의 영혼을 빼앗았어. 내 안의 영혼은 이제 자유야. 그리고 숨을 거두었지. 야, 그런 창 만들어서 잡으라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곰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스펜스를 묻어주고 창을 걷어 스펜스 집 거실 벽난로 위에 걸어놓았어. 구루는 그 곰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몇 년 스펜스 가족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잊혀질 때쯤 한 부유한 지주가 자기 사냥용 한장 벽난로 위에 걸어놓으려고 그 창을 구했어. 아, 잠깐. 악마곰의 창이 영혼을 훔친다는 말? 뭐야 이거? 그럼 뭘 어쩌라고? 내 야상지역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미치가는 건 아니야. 그냥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가끔 진실이 숨겨져 있는 법이지. 스펜스는 미신을 믿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 10인치짜리 차가운 강철이면 총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확실해. 녀석을 죽이려면 창이 있어야 해. 그래, 창 만들어서. 그리고 자네도 이 겨울 동안 살아남으려면 스펜스의 창이 필요하다고. 그 오래된 사냥용 산장은 아직 그대로 있어. 남쪽으로 이틀 정도 걸어가면 돼. 길을 따라 소택지를 통과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오라고? 먼저 곰부터 처치하라고 하자고. 라디오는 그 다음이야. 아니, 이틀 거리를 나 혼자 갔다 오라는 거야 지금? 잠깐? 양심 어디? 미친. 잠깐, 일단은 나 상태 좀 치료해야 되거든? 여기, 야, 없냐? 소독제 없네? 나 소독제 어디다 둔 거야 이거? 아, 큰일 났네. 항생제 옮겨놓고. 아니, 소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소독제가 왜 없지? 아, 애매한데. 잠깐, 지금 내 생각 좀 볼까?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감염돼 있으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거 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늑대 물린 자국. 뭘로 치료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저건? 항생제, 진통제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천, 액션 이건 아니고. 일단은 먼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와, 일단은 아이템 좀 맡겨놓자. 아이템 좀 저장해놓자. 여기다가 지금 필요한 게 라이플 탄약이고. 잠깐, 여기서 잠깐 석탄 좀 꺼내자. 석탄 좀 꺼내야 되고, 성냥은 좀 빼놔. 성냥은 좀 필요 없고. 여기서 또 넣어줘야 되는 게 어딨어? 이런 거 그냥 챙겨가고. 이거 넣어주고. 솔직히 이 정도 들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야? 나 혼자 갔다 오라는 거야? 어디 가라는 거야 정확하게? 최선의 방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임자의 전설 속에 이 거대한 포시자를 쓰러뜨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야? 신비로운 호수 물품원. 신비로운 호수 주변에는 물품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개는 사냥꾼이나 캠핑족들이 놔둔 것이며, 정부가 몰락하거나 종말이 찾아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 통 넘겨보자. 쓸쓸한 들판. 여기 지나서 하나 더 가면 망가진 철도. 뭐 여기로 가라는 거야? 정비장. 아씨, 엄청 오래 걸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다.
아, 고기 먹고 빨리 가자. 지금 가야 되면 빨리 갑시다. 좀 어이없긴 어이없네. 아니 뭐야 이 자식 이거. 나 혼자 거기 가라는 거라고?